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수 좌우에 나는 감옥 안에서 3년 동안을 썩었었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는 이미 이 세상이 다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얼빈을 꽉 주름 잡고 있었던 큰형님 초스가 이 사형 집행을 받았었고 이 하얼빈 씨는 단번에 흑사회 주인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이 전체 하얼빈 씨는 이 크고 작은 무리 싸움들이 막 일어나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전에 초스한테 눌려서 이 꼼짝달싹 못하던 각 구역이 주먹개나 쓰는 놈들이 이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일어섰는데 그리고는 다들 미친 듯이 이 나와바리를 높이기에 급급했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러한 방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초 보스 같은 큰 조직이 이 전체 하빈시를 꽉 장악하게 놔두는 게 이 치안에는 더 좋겠는데 이어 때에는 1990년 3월 아직 저우에난이 감옥에서 출소하지 않았었고 이 계속해서 안에서 썩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4명의 형제들과 이 저울리핑은 이 3년 동안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울리핑은 저번에 이 로방즈한테 두 다리를 잃고서 이제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디가나 이 맨날 휠체어에 몸을 싣고 다녀야 하는데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하이저울리핑의 사업도 그냥 문화공을 유지하는 데 그쳤었고 더 이상 발전할 기미도 없어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주인 왕후고 린한창, 류수왕 이놈들은 뭐 하며 살았을까요? 네, 이놈들은 외난이 있으면 이 세상 두려울 게 없이 이 막 나댈 수 있었지만 그 외난이 없으니 아무런 활약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문화공 뒤나 봐주면서 이 저울리핑이 주는 보호비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지금이 이 생활에 만족을 했었을까요? 천만에요. 이놈들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하루빨리 웬난이 출소하여서 이 자신들을 이끌기만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웬난만 있으면 또다시 이곳 흑사회 바닥에서 이 활개를 치면서 끙끙거리며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는 1990년 3월 16일 장주인 일당은 그 저울리핑이 휠체어를 밀면서 이 감옥 앞에서 가서 기다리는데 하지마 이때 어이 니들 4명 내 아들이 혼자서 다 떠안고 이 3년 동안을 안에서 썩었는데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 너희네 큰형님으로 모셔야 된다 알았나? 웬난이 부친 쩌우디엔파와 이 그의 모친도 함께 나와 있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왕후고가 이 나서서 대답하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웬난이 없으면 이 우리들은 개뿔도 아닙니다.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지 오래됐지요. 요번에 웬난이 나오면 이 한 크게 한 해보겠습니다. 이어 아침 9시가 되자 이 감옥의 철문이 철컹 하고 열리더니 이 쪼우에난이 척 나오는데 마침 그날따라 이 아침 햇살이 제일 쨍쨍한 시간이었었으니 웬난은 두 눈을 비스듬히 뜨면서 이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거였었는데 이제 벌써 3년이나 시간이 흘렀으니 이 웬난은 23살이 되었으며 그 애 티나던 얼굴은 완전히 성숙되었었고 이 더더욱 건장하고 빵빵한 청년으로 커 있었다고 합니다. 쪼우에난은 16세부터 23세까지 이 7년 동안에서 5년 동안을 감옥에서 썩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때 웬나나 아니지 난거 쪼웬나 형님의 장주인 리한창 왕후고 류수왕은 막 부르면서 달려가는데 웬나는 워낙에 험상궂은 스타일이었었으며 이 평상시에는 항상 무뚝뚝해 있었고 웃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3년 만에 이 형제들을 다시 보게 되자 쪼웬나는 빙그레 웃음을 띄었다고 합니다. 짱주인이 제일 빨리 달려가서 그 웬난을 꽉 안아줬었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도 다들 꽁꽁 끼어 안으면서 오랜만에 온기를 함께 느꼈다고 합니다. 이어 그들 뒤에는 이 두 손으로 휠체어를 힘겹게 밀고 오는 저울리핑이 보이는데 저울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나 너 때문에 이 두 다리까지 잃었는데 우리 이제 한 몸이다. 이제는 이 뗄래야 뗄 수 없게 내 땅 너한테 붙어 다닐 거야. 그러자 웬나는 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쪼우리핑과 함께 기어안으며 인사를 하는데 이어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요? 우리 아들! 웬나니 모친이 그 웬나는 꼭 껴안아주면서 울먹울먹거리는 거였었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웬나니 집안에서 이 유일하게 착하고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웬나니 모친뿐이라고요. 야야 그만 울어라. 이 좋은 날에 울기는 뭘 우니? 자 어디 보자 우리 아들. 멋있다 멋있어.
이제 우리 이 떠와의 구역이 강바즈가 될 분위기가 제법 난다야. 자, 다들 가서 식사나 함께 합시다. 내가 오늘 거하게 한턱 쏘겠어. 그들은 이미 예약해둔 음식점에서 아침부터 낮술을 그냥 즐겨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술자리에서 이 짱 주인이 웬난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데, 웬난아, 얘기해 봐라. 어? 어디로 가고 싶니? 우리 먼저 룸사롱 아가씨나 불러줄까? 찰싹찰싹? 3년 만에 이 시원하게 먼저 풀걸 풀어야지. 하지만 웬난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아이다, 아이야. 나 먼저 집에 가서 이 시원하게 샤워나 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 안 좋았던 기운들을 다 씻어버릴 거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동무해줘서 이 며칠 동안은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내 너희네를 찾아가마. 네, 웬나는 역시 많이 성숙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자 그들도 이 더 이상은 얘기 안 하는데, 저번에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썼고 나오자마자 또 3년을 썼었는데 이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줘야겠죠. 그렇게 웬나는 이 이발소에 들러서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3일 동안을 밖으로 얼씬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뒤 이 쪼 웬나는 부친이 지프차를 몰고는 그 문화궁으로 찾아가는데, 그리고 안으로 척 들어가자 와, 이 안에서는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난거 오셨습니까? 난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거 예전에 그들 따르던 쪼무레기들도 다들 이 시간이 흘러서 어엿한 청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 웬난이 주위를 뱅뱅 돌면서 숭배의 눈길로 쳐다보는 건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짱주인과 다른 3명도 다들 들떠서는 입이 하마만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군웅할거의 대혼란 시대에는 그들 같은 조폭들이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신들도 그 웬난을 따라서 한계지역의 형님들로 들태고 이 어디가나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땅땅거리며 살 수 있겠죠. 그래 그래, 웬난아, 며칠 동안 잘 쉬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슬슬 시작해야지. 얘기만 해라. 우리 어느 지역부터 먼저 먹어치울까? 너 쪼우에 난 이름 석자만 돼도 이곳 떠와의 구역에서는 한자리 톡톡이 한다. 여기 이 평화시장 쪽이 어떠야?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아직 이 건드리는 조직이 없더라고. 짱주인 등 4명은 이미 초롱초롱해진 눈길로 그 웬난만을 바라보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그거 말이야, 쪼우거 그리고 형제들아, 내 이제는 이 흑사회 바닥에서 손을 씻고 나오겠다. 그냥 공장에서 이 일이나 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나 하며 살련다. 뭐야? 그러자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 하지만 이때 짱주인이 책상을 쾅 하고 치며 일어나는 거였었는데, 웬나나,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아니면 내가 이 아침부터 이 헛게 들리나? 그러자 웬나니 이 담배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더니 얘기를 이어가는데, 내 요번에 나와 보니까 나의 어머니가 이 나 때문에 속을 너무나도 많이 썩여서 이 머리카락이 다 창백해졌더라고. 그러니 내 다시는 그 감옥으로 가면 안 되겠더라. 내는 내일부터 요 앞에 이 솜털 공장에서 일할 거야. 뭐? 그러자 말입니다, 짱주인이 욱하면서 그 웬난이 멱살을 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 저 웬난 지금 장난하니? 어? 3년이라 3년? 내 너를 3년 동안 기다리면서 한번 크게 날아보려고 했었는데 뭐라고? 이제 혼자서 떠나겠다고? 너희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조폭 조직들에서 날 스카우트 했었는지 아니? 내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웬난 너만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뭐 흑사회를 아예 하겠다고? 짱주인뿐만 아니라 린한창과 왕후고 류수왕도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데, 웬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깟 공장에 출근하여서 이 한 달에 몇십 위엔이나 번다고 그러냐? 어? 너 지금 이 우리랑 장난치는 거 맞지? 아니면 뭐 몰카 뭐 그런 건가? 하지만 웬나는 장난 아니다, 내 이미 우리 어머니와 약속했다 하면서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러자 이 쪼우리 빙도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 웬나나,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흑사회 조직을 떠나는 거는 나도 지지한다. 하지만 그깟 솜털 공장에서 출근한다는 거는 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이 됐니? 거기 1년 동안 꼬박 고생해봤자 이 연봉이 몇백 위엔도 안 돼. 너 만약 사업을 하겠다면 말이다, 내 이 쪼우리 빙이 5만 위엔 정도는 너한테 내놓을 수 있다. 그 시절이 5만 위엔이면 이 지금이 한화로 10억은 넘는 가치인데, 쪼우리핑은 이 웬난 때문에 두 다리를 잃었었는데도 아직도 그 웬난을 이렇게도 생각해 주다니요. 이 세상에 또 어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웬난은 그 쪼우리핑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는, 쪼우거,
내 이 아두나 대가리로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 공장에서 출근하면서 이 막노동이나 하는 게 저한테 딱 어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들 건승을 빕니다. 왜 나는 그렇게 성큼성큼 나가는 거였었는데 그 뒤부터 저우에 나는 정말로 이 솜털 공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자 이 첫 달 월급으로 52위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보호비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대비되시죠. 이놈들은 쪼울리핑한테서 이 보호비 명목으로 1년에 만 위엔씩 받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뭐 돈이 많든 적든 왜 나는 이 계속해서 열심히 그 솜털 공장에서 노가다를 하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나날들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생활이 쪼들리겠지만 이 오래오래 살 수 있겠고 적어도 이 35세 나이에 공산당에 잡혀서 총살 맞을 운명은 아니겠는데요. 그러면 왜서 이렇게 잘 살 것만 같았던 쪼우엔 나니 또 다시 그 흑사회의 길에 발을 붙인 거였을까요? 네, 왜냐면 그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시대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였었는데 때는 궁웅할거의 시대였었으니 이 흑사회 깡패놈들은 다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이 더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할 그 중에는 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회에 이 난강구역이 기차역 아직 기억나십니까? 쪼웬 나니 그곳이 대가리인 류완룽을 찔러 죽이자 넘버2인 러방즈가 이 새 대가리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 러방즈는 비록 이 류완룽보다 싸움에서 더 살벌할 수 있었겠지만 이 조직을 리드하는 능력에서는 많이 딸렸다고 합니다. 하여 이 리더가 시원치 않으니 이 많은 주먹들이 조직을 떠나면서 그 힘이 점점 더 약해졌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기차역 이 크나큰 고기 덩어리를 이 호시탐탐 노리던 한 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이름이 쪼우어펑이라고 부르는 조폭 두목이었었는데 다짜고짜 30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와서 냅다 박살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미 떠날 놈들은 다 떠나고 난 러방즈의 조직은 요 꼼짝다 싸 못하고 겁나 얻어 터지고선 쫓기워 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나와바리를 빼앗긴 것보다 더 서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놈들이 쳐들어오자 이 러방즈의 밑에 놈들은 거의 대부분이 배신을 때렸고 그 쪼우어펑한테 잘싸 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필경 이 강호라는 데는 의리를 지키는 놈들보다 인정사정 없는 양아치들이 더 많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러방즈와 그의 부하놈들은 다들 풀이 싹 죽어서는 이 술상에 모여 앉아서 마지막 손별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다들 나 이 못난 러방즈를 따라서 고생이 참 많았었다. 이 대가리를 서는 애가 많이 부족하여서 나와 바디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구나. 미안하다. 그러니 이제 이 조직은 해체한다.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너희들 알아서 다 잘 살아라. 그렇게 다들 축 처져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이 숫자는 쨍그랑 하고 맺히며 얘기하는 거였었는데 형님 허나사나 이제껏 흑사회 바닥에서 이 두 주먹으로 먹고 살아왔었는데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떠나고는 쉽지 않습니다. 이 죽어도 다시 쳐들어가서 이 놈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떠납시다. 그러자 러방즈는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우리 시대는 이미 끝났다. 아까 우리 쪽에 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이 겁나게 당했었는데 요 몇 명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그 우리를 배신한 놈들 지금 한참 공을 세우려고 급급하겠는데 이 우리가 먼저 건드리면 얼싸 좋다 하고 죽어라 덤벼들 거야 그 놈들. 그러자 이 부하놈이 한마디 더 하는데 형님 이 우리가 안되면 이 우리들보다 더 센 애들과 뭉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차역 조직이 왜 이 지경에까지 왔습니까? 다 그 문화궁 쪽에 이 쪼웬난이란 놈한테 풍비박살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놈들과 함께 쳐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형님. 그러자 러방즈는 갸우뚱해 하는데 우리네 그놈들과 아직 원수가 남아있는데 걔네 허락하겠냐? 류완룽이 죽으면 둘째치고 그 쪼우리핑이 두 다리를 내가 다 불구로 만들어 놨잖아. 그러자 이 부하놈은 또 답답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형님 이 세상에 영원한 적이 어디 있고 영원한 우정이란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거는 이 먹을 수 있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서로 이익이 달랐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이 기차역이라는 공통 목표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류완룽이 죽음과 이 쪼우리핑이 두 다리는 그걸로 퉁치고 끝나는 거고요. 그러자 러방즈는 뭔가 결심이라도 하듯이 일어서는데 그래
되든 안 되든 함 해보자. 우리를 때리고 쫓아낸 조워펑보다 우리를 배신하고 이 보란듯이 그놈 밑으로 들어간 배신자 놈들이 난 더 밉다. 내 그놈들을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함 해봐야겠다. 그렇게 로방스 일당 3명은 이 문화궁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네, 보셨나요? 그 많던 기차역 조직이 다 배신해서 들어가고 달랑 3명만 남았었는데 흑사회 바닥이란 참으로 이렇게도 비열한 거리라고 합니다. 때는 1990년 4월 말일이었었고 오전 11시쯤이었다고 합니다. 로방스 일당 3명이 문화궁 로라장으로 척 들어가자 그 제일 앞에 계산대에는 이 쪼리핑이 있었는데 지금 돈을 받고 스케이트도 주고 또 돈을 받고 한참 바빴다고 하는데 어이 조사잘 많이 바쁘구만. 이 장사가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오? 그러자 쫄리핑은 야 이거 오늘 주말이라 많이 바빠 죽게. 어? 네, 이 로방즈가 누굽니까? 그 자신이 두 다리를 이 불구로 만든 놈을 꿈에서라도 못 잊겠는데 너희들 그 이 쫄리핑은 이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고 그러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야 쫄사자 우리 맞소? 근데 요번에는 이 다름이 아니라 로방즈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곁에서 왜 늑마가 휙 하고 날아오더니 이 시퍼런 도끼를 쥐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놈 저번에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치? 근데 너 감히 또 여기서 나타나? 너희 그 면상의 도끼 자국 누가 남겼는지 잊었니? 네 이는 바로 짱쥔이었었는데 짱쥔은 그 로방즈의 멱살을 후려잡고는 다짜고짝 도끼로 내리찍으려 지켜들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내 말을 요 딱 한마디만 들어보. 네 요번에는 이 시비를 걸러온 게 아니고 이 함께 돈을 벌어보자고 찾아온 게요. 쫄리핑한테 로방즈가 악마라면 이 로방즈한테 짱쥔은 그야말로 꿈에 나와도 덜덜덜덜 떨리는 악마였겠는데 하지만 뭐? 돈? 무슨 돈? 내 딱 5분만 시간을 준다.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만약에 별로이면 너희 그 오른쪽 얼굴에도 도끼 자국이 남을 줄 알아라. 예. 그러자 로방즈는 이 흘러내리는 땀을 막 닦아대면서 이 사실을 쭉 얘기하는데 어르신 우리가 조우거펑을 몰아내고 이 기차역을 차지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주인을 하시고 이 우리는 그냥 보좌만 하겠습니다. 그러자 짱쥐는 에라 퇴! 하고 침을 퇴 뺏는 거였답니다. 니 지금 뭐라고? 내보고 가서 도둑놈들을 챙기라고? 하차 야 이 사람 보는 눈이 아주 형편없는 아구나야. 그래 지 나와 바디나 일코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지. 이 싸네 대장부로서 주먹으로 돈을 벌어야지. 뭐 요 가만히 도둑질. 응? 내는 너네 도둑놈들을 이제 하찮게 본다 이놈은. 뭐 그까지 게 뭐 얼마나 벌어주는데. 네 이러한 건달놈들은 보통 뼛속까지 그 도둑놈들을 멸시하면서 쓰게도 안 보는 거였었는데 그러다 로방즈는 어이없어 하며 얘기하는데 네 뭐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수입이 많으면 만 위엔 2만 위엔 들어오는 날도 있고 이 수입이 암만 안 돼도 이 하루에 몇천 위에는 들어옵니다. 뭐? 뭐? 그러자 장쥐는 너무나도 화들짝 놀라서 이 피우던 담배 걸려갖고 캐캐 거리는데 금방 얼마라고? 잘 되면 만 위에 2만 위에 그게 1년도 아니고 하루 벌이가 그리 많다고? 이 짱쥐는 아주 시급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들이 쫄리핑이 이 문화궁을 이 통째로 봐주면서 보비로 1년에 만 위엔을 받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놈들은 하루에 만 위에 2만 위엔을 번다니. 그러면 이러한 건다들 말고 지금 쪼웬 난 같은 이 보통 직장인은 어떻죠? 이런 보통 사람은 1년에 몇백 위엔밖에 못 버는데 하루에 만 위엔 2만 위엔을 번다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 당시에는 말이 아주 잘 됐는데 이 기차역이란 곳은 말입니다. 그 시절에 장거리를 이동하려면 무조건 기차역만 했었는데 하여 이 기차역에서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은 다들 이 타지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 목돈을 몸에 꾸겨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대충 털어도 이 몇백 위엔, 천 위엔씩 되는 거고 저번에 쪼리핑처럼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을 털면 한 방에 2만 위엔도 털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현금을 다 안 쓰고 카드며 핸드폰으로 결제하는데 이 그 시절이랑은 많이 다른데 그러자 짱쥐는 이미 뻑이 가서 이 도끼를 떨르렁 하고 떨고 버리고는 또 지 좋은 생각을 이렇게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 하루 수입이 만 위엔이라고 그럼 한 달이면 30만 위엔? 그러면 동등분해를 해도 이 한 달에 몇만 위엔씩 번다는 게 아니니?
그러면 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쓰지? 땅주인이 머릿속에는 이미 멋지고 이 잘 뻗은 자가용이랑 이 이쁜 아가씨들을 한꺼번에 여러 명씩 끼고 자는 화려한 생각들로 그냥 푹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주위를 쭉 둘러보던 러방즈는 조용하게 다시 한번 묻는데요. 저 혹시 저번에 그 제일 싫던 쪼우의 나는 어디 있나요? 그쪽들 대가리 같아 보였는데? 뭐? 그러자 짱주인이 발끈하는데요. 누가 제일 싫다고? 에? 우리 조직에서 내가 제일 싫다, 내가. 그러니 잡소리 걷어치우고 당장 가자. 어나를 때려 눕히면 되니, 어? 지금 당장 찾아가서 쓸어 눕히고 이 기차역을 먹어치우자. 예? 그래서 러방즈는 심히 걱정하는데요. 자, 이름을 모르겠지만 어르신, 그 우리를 쫓아낸 쪼구펑이란 조직은 이 웬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놈들은 이곳 난간 구역에서 아주 오래된 조폭 조직이죠. 다들 전에 조스한테 눌리워서 이 길을 펴고 살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 난간 구역에서만은 다들 맨즈를 주는 놈입니다. 그놈들이 30명이 쳐들어왔었는데 우리네 20명이서 이 꼼짝달싹 못하고 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작요 몇 명만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번에 대가리를 섰던 그 제일 세던 쪼우의 난이 있어야 우리 그나마 뭐야? 그래서 짱쥐는 또 다시 도끼를 꽉 거머쥐는데 나 죽고 싶어? 에? 니 내를 미네 맨즈라 해주는구나, 어? 내 요번에 똑똑히 보여줄게. 과연 이 바닥에서 누가 제일 센지, 어? 가게, 아이 가게. 아이 가면 내 콱 찍어버리겠다. 그러자 러방즈라고 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럽시다. 갑시다, 그럼. 이 제일 앞에서 짱쥐는 이 흥얼흥얼 거리며 가는데. 야들아, 웬 난이 없으면 더 좋지야, 어? 사람 한 명 적게 분배하여서 이 모두 다 돈을 더 버는 건데, 아이 그렇나? 너희들 조금 이따 다 내 눈치를 보고 이 바로 움직여라, 알았나? 이제부터는 내가 대가리다. 네, 이 짱준이란 놈은 의리고 뭐고 돈이 제일인데. 그렇게 이놈들은 그날 당일에 이 기차역 도둑놈들 아지트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때는 이미 6시 30분쯤 되었었고 그 1층 문 밖에는 짱준 일당이 척 도착했었는데. 러방제야, 너희네는 밖에서 기다려라. 우리 금방 올라가서 일을 끝내고 내려올게. 하지만 러방즈는 아닙니다. 저희도 손발이 다 멀쩡한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응? 그러자 짱쥐는 금방 얻어 터졌다며, 아이 무섭겠냐 라고 묻는데, 그러자 그 까짓껏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러방즈는 이 허리 뒤춤에서 망치를 꺼내서 꽉 거머쥐는데, 그러자 짱쥐는 그럴래? 기차역의 망치 형님 내 들은 적 있다. 그래라 그럼. 이제부터 러방즈 너도 우리 조직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가자. 그렇게 짱쥐는 이 애들을 데리고 기차역 아지트로 우르르 몰려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위쪽의 기차역 아지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